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.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절대값은 아니고, 자, 이런 범위라면 y는 얘도 마이너스 괄호로, 얘도 마이너스 괄호로 바뀝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, 원래 마이너스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괄호로 바뀌고, 그래서 플러스 x랑 얘 없어지고,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해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, 여기 경계가 2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얘가 양수. 그 다음 2보다 작으니까 얘가 원래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괄호로 바뀝니다. 2x 되고, 1이랑 마이너스하니까 마이너스 1 되고, 2보다도 크면은 여기도 양수입니다. 그래서 y는 괄호에 x 플러스 1, 빼기는 원래 있는 거고, 얘도 x 마이너스 2, x 없어지면 3 이렇게. 얘를 그려봅시다. 마이너스 1이 이 정도고, 1, 2, 2가 이 정도고,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3으로 합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, 2보다 크면은 3으로 합시다 하니까 하나, 둘, 셋, 이런 그래프. 4의 영역에선 2x-1. 그려보면 요령이 대표현. 얘는 마이너스 3, 얘는 3, 여긴 x가 마이너스 1, 여기는 2. 자, 그 다음에 얘는 y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y는, 그 다음 m으로 묶으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은 요 정도 내려오겠네. 그럼 얘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라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맞는가? 여기 중간을 가로질러 가면 얘는 괜찮은 거잖아. 여기 접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데, 접하면 안 되는 거고. 얘도 여기를 접하면 안 되고, 여기보다는 이쪽 방향에. 이 기울기가 얼마지?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 생각하면, x 보면 오른쪽으로 두 칸, 위로는 한칸 같죠?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 최소는 요점의 좌표는 아까 2,3이죠. 마이너스 3에서부터 5칸, 7칸 이렇게 가겠네요. 최대는 맞나요? 5칸, 7칸, 5분의 7. 그래서 2분의 1에서부터